유전자는 글자다.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다. 이 글자는 누군가가 반드시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글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뜻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호로 문자로 나타내는 거다. 결국 유전자는 글자이며 그 누군가의 뜻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사랑이더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병에 걸려도 치유되게 해주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뜻이 나타나 있는 글자다. 자, 유전자는 글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뭐 덩어리구나? 뜻 덩어리구나. 결국은 사랑 덩어리인데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주면서 살 때 우리 유전자들은 가장 뭐예요? 그 본래 계획된 대로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오하며 분노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유전자가 그 생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질병은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갈 때? 예, 사랑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생기를 받아서 회복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점차 여러분들은 유전자의 성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더 깊이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왜? 치유의 근본은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이 환경에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코끼리들에게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아주 많아요. 호호,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상아가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본래 이렇게 상아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상아는 코끼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상아 없잖아요.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뿔도 소뿔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소뿔을 만들 수 있는 그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서 뿔을 만듭니다. 산돼지가 뭐가 있어요? 이 송곳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 이빨을 그 이 송곳니를 만들어주는
그 송곳니를 구성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잘 작동, 켜져서 작동을 잘 하면 송곳니가 좋아져. 그래서 이 삼재질은 송곳니를 많이 사용합니다. 땅을 파고 뭐 그럼 자꾸 달아요. 그럼 그 계속 자랍니다. 자, 이 상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아를 만드는 상아를 형성하는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왜 꺼졌을까요? 예. 네.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본래 같은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유전적으로 다른 동물일까요? 예, 네, 같은 거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는 그 산돼지 세포 떼고, 집돼지 세포 떼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100% 같아. 그럼 같은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예, 네. 네, 그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래 집돼지도 산돼지였는데 그 산돼지를 집에 데려다가 키우고 또 키우다가 또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을 다시 키우고 예. 네. 네. 그 집돼지는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어요. 참 이쁜 집돼지니 그렇죠. 자. 산돼지. 이야, 험악하게 생겼죠, 그렇죠? 보세요, 이 주둥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둥이 쫙 쳐. 그 집돼지는 이렇게 됐어요. 예, 네. 집돼지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같은 동물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이 집돼지는 이 송곳니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항상 음식을 갖다 주니까. 그러나 산돼지들은 배가 고프면 막 땅에 묻혀 있는 도토리도 파먹고 뿌리도 파먹고 이게 송곳니 많이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봤냐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줬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돼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요. 그 이제 새끼를 낳고 3개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새끼들이 자라가지고 또 이제 새끼를 낳고 또 새끼들이 자라서 새끼를 낳고 그래서 3대 내지 4대가 지나니까 산돼지가 돼버려. 네, 점점 산돼지로 변해가더니 3, 4대 후에는 진짜 산돼지가 돼버려. 네. 자, 근데 이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돼지로 만들려면 이거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빨리 3, 4대 만에 안 돼요. 아마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려면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될 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녀들한테 부탁해야 될 거예요. 자녀들이 뭐가 할 일도 없지만은 자, 여러분, 산돼지가 정상입니까? 집돼지가 정상입니까? 산돼지가 정상이에요. 네. 산돼지가 정상. 자,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돼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 집돼지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변질된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그 인위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적인 환경의 유전자는 분명히 뭐예요?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돼지들이 알아서, 야, 송곳니가 필요 없구나. 그럼 송곳니 유전자 꺼버리자. 돼지들이 자기의 유전자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 조절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유전자를 만들고, 그 유전자의 생기를 공급하고, 그래서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면서 조절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뭐,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놓으면, 이 집돼지가, 이거, 산에 오니까 송곳니가 필요하네? 그럼, 응잉! 해가지고, 꺼져 있는 송곳니 유전자를 켤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자기들에게 송곳니가 있었던지도 몰라. 그런데, 송곳니가 나. 그렇죠. 자,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에, 그게 바로 이 돼지의 유전자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이야. 창조주가, 아, 환경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이게 산이구나. 이제 주인이 뭐 음식 갖다 주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얘들에게 뭐가 필요해? 예, 송곳니가 필요하고, 송곳니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줄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꺼져 있는 송곳니 유전자를 뭐를 보내서? 생기, 사랑을 착 보내서 꺼져 있는 걸 켜주면, 송곳니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돼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뭘까? 이상한 게 나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쓸모가 있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병도 이런 식으로 낫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재주를 부려서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이런 뉴스타트라는 새로운 환경에 와서 이 환경을 아주 즐기고 계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회복되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유전자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상환이의 질병은, 상환이가 알았던 그 무시무시한 질병은, 그게 자가 면역성 만성 급성 신부전증이에요. 왜? 그런 병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상환이 자신의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가지고, 예, 상완이의 콩팥을, 신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소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퉁퉁 붓는 거예요. 예. 뭐, 그 서울대학병원 상완이 동기생들은 다 갔어요. 예. 한 사람도 난 사람이 없어요. 예. 네.
그런 병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상환이가 난 이유는 뭐예요? 그 5살, 6살, 7살. 상환이가 뭐 유전자가 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상환이의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왔기 때문에 상환이 저렇게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6살짜리가 에이야 하고 유전자를 자기 능력을 했을까요? 저만에. 상환이 그저 엄마하고 즐겁게 뭐요? 상구 박사님이 가르친 대로 뉴스타트를 잘하면 낳는다라는 사실을 뭐예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엄마도 믿었고 엄마가 믿으니까 상환이도 뭐예요? 우리 엄마는 거짓말 안 하거든. 그리고 이 상구 박사님도 보니까 인상도 좋더라.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뭐예요? 나도 믿을 수 있어. 이 믿음, 믿는다는 것, 이거 위대한 힘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우리 믿음에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이 유전자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 믿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병 낫는 데 대해서 신경을 꺼야 돼요. 뭐 하는 것만 뭐만 하면 돼. 이 새로운 환경 잘 적응해서 이 새로운 환경대로 사는 것이 진짜 뭐예요? 좋은 거구나. 이러고만 있으면 그냥 유전자는 돌아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런 치유를 자연 치유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연이란 말이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자, 이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여는 뭐예요? 글을 염. 참, 재밌는 말이에요. 글을 염. 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 거. 희한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게 뭐, 스스로 그렇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도 자연이란 말을 많이 자주 쓰기 때문에 뜻을 아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몰라요. 네. 참, 여러분은, 알면서도 모르고, 안다면서도 모르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몰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해 주면 뭐, 알고 있었다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연이란 말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이게 스스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 유전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를 우리 스스로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염색체. 이게 뭐예요? 염색체죠, 그렇죠? 염색체는 뭐 뭉치? 실뭉치. 실은 뭐다? 유전자다. 유전자는 글자다.
이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세포 속에는 23개의 염색체들이 들어있는데 이 맨 여기 염색체 많죠, 그렇죠? 요 한 개를 초점을 맞춰서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점점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요? 실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조금 더 확대. 조금 더, 실 나왔죠, 그렇죠? 실, 역시 실 뭉치네요. 자, 이 실이 바로 유전자들이죠.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죠. 그렇죠? 자,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꼬불꼬불한 유전자가 나오죠. 그렇죠? 이제 유전자가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특수한 물질, 단백질이에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유전자들이. 그런데 이게 왜 이 히스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 히스톤이 있는 부위의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뭐 하는 스위치냐? 켜기도 하고, 뭐예요?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기 강당 들어오는 저 입구에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무슨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한다는 말은 이 유전자가 무엇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당에 강의가 있을 때는 스위치를 탁 켜요. 켜면 전기가 쫙 들어와. 끝나고 나면 스위치 탁 끄면 그래서 유전자도 켜질 필요도 있고 또 사용하기 사용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꺼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스위치가 있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러면 스위치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 손가락이 있어야 돼. 그렇죠. 손가락을 뭐 해요? 눌러, 켜고 꺼야 돼. 유전자 스위치에는 뭐가 손가락의 역할을 할까?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 유전자들은 활짝 켜져 있습니다. 촥 켜져 있어요. 여기 이제 스위치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스위치가, 이 지금 활짝 켜져 있는 유전자를 촥 꺼버리기 위해서는, 스위치에 뭐가 와서 스위치를 건드려야 돼. 그래서 꺼야 돼요. 그러면 이 유전자, 확 켜져 있는 유전자들이 착 꺼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켜진 유전자들을,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지금 켜져 있어요. 왜 켜져 있어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 나는 몰라. 그렇죠? 모르는데 그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를 보내서 그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뭐예요? 끄기도 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은 내 몸에 암세포가 지금 생겨 있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이 유전자가 켜졌고
그래서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가 드디어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이 유전자는 켜져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꺼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끊느냐? 스위치를 끄는 뭔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봅시다. 아, 여기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 여러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더니 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 이 히스톤이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가서 올라 붙죠? 여기 히스톤이 있는 곳으로. 아, 가서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 아, 유전자 꺼져버려요. 이렇게. 암세포가 다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45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어요. 다시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는 알아몰라요. 몰라요. 이것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유전자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내 몸속에 죽여버려야 될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존재는 전지, 전능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존재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이걸 보면, 야, 우리를 암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존재. 그리고 그 생긴 암세포를 죽이셔서 나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나는 집돼지가 이기 때문에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집에 안 있고 산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만들어준 그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뭐예요? 켜주면은 송곳니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그 전지전능하신 분, 나를 항상 보호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 그 사랑의 에너지,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힘이다. 그거를 유전자에다가 비춰줘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그래서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자 여러분의 T세포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낸 유전자들이 이렇게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켜져야 됩니다. 켜지려면 또다시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자, 그리고 한 45분 후에 또 내 몸속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래도 나는 알아몰라? 몰라.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알아. 그래서 아, 상구의 몸에 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이 꺼졌던 유전자 켜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에 붙어서 꺼졌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아, 이 노란색 물질을 떼버리면 돼. 그러면 노란색 물질들이, 야, 우리 떨어져 나갔자. 그래서 떨어져 나갈까요? 아니, 이게 다 중에서 그 노란색 물질을 다시 이동시키는 그 새로운 힘이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아, 암세포가 생겼다? 유전자를 켜야 되겠다? 그러면, 아, 암세포가 생겼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자, 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노래, 야,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암세포를 다 죽이면 또 이렇게 유전자는 또 꺼지고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맡아서 하려면 이거 바빠서 살겠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못 살아요. 우린 절대 이래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가 이런 거 알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예, 네? 몰라야 돼,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 소관으로 놔두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소관이라 해야 돼?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전지전능하신 분의 소관이라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연,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배웠습니다. 뭐,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저 돈 벌라면 돈 좀 벌 줄 알고, 뭐, 그 정도밖에 못 해. 먹으라면 먹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들은 다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뭐예요?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냥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너무 애쓰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가 없어. 네. 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 걸렸을 때 여러분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야,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게?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 그럽니다. 야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있지를 못해. 스스로 있는 자, 그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자는 사실은 하나님 자자예요. 우리가 자동차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자동차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지금 좀 곤란해졌는데, 자율주행은 결국 이미 사람이 뭐를 다 해놨어요. 다 프로그램을 짜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연 그러면 뭐를 자연이라고 그래요? 산, 호수, 바다, 구름, 숲,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 그렇죠?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자연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을 뭐예요? 창조하신 분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자연을 뭐라 그래요? Nature라고 부릅니다. Nature. 이 Nature라는 말에 Nature는 이 자연이라는 말의 뜻도 분명히 있지만 Nature라고 할 때 또 다른 뜻이 영어에 있습니다. 그 뭐게? Nature. 자연이라는 뜻은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네이처 그러면 성격이란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 딸은 참으로 성격이 좋다. 그러면 그 성격이 좋은 그런 여자아이야. 그러면 good natured 그래요. good natured. 독일 말도 그런 거 있나? good natura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격은 좋은 성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많은 성격.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말은 이런 좋은 뜻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연이라는 말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 치유 그러면 누가 하는 치유란 말이요? 내가 하는 치유가 아닌 하나님이 하는 치유를 자연 치유랍니다. 내가 하는 치유가 아닌 개똥쑥이 하는 치유는 자연 치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개똥쑥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백년근 산삼이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다 엉터리 자연치유고 진짜 백이 자연치유는 우리 유전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치유를 자연치유라고 하는데 그 자연치유를 실제로 유전자 차원에서 일으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성격, 하나님의 성격인 사랑의 뭐예요? 힘, 곧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생기다.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자연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진짜 자연 치유의 진짜 정의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이 놀라운 그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세포로 들어가서 그 노란색 물질을 핀셋으로 끄집어냈어요. 이야, 놀랍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물질인가 하고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가 세 개 붙은 소위 메틸기, 메틸 알코올 할 때 메틸기라는 물질이었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 메틸기를 누군가가 어디 가서 붙고 언제는 붙었다가 언제는 떨어지고 하는 그 메틸기를 조절을 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고 치유해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이것을 이 장면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과학자들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과학자들이 큰 소리 땅땅 쳤어요.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연구해서 연구해가지고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 우리들의 기술로 우리의 유전자를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병을 뭐요 다 낫게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두고 보라고. 만병통치의 시대가 온다고 누구의 기술로? 의사들의 기술과 지식으로, 의사들의 능력으로. 의사들이 누구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에. 근데 그때는 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직도 메틸기를 몰랐을 때야. 이 메틸기 이것들이 떨어졌나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가?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우리 인간 과학자들이 아무리 유전자에 대하여 통달한 박사가 되더라도 우리 힘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프로그램, 이 메틸기가 왔다 갔다 꺼졌다 켰다 하는 이거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왜요? Ghost in your genes입니다. Gene은 유전자들, 당신의 유전자들 안에 뭐가 있다? Ghost가 있다. Ghost는 뭐예요? 유령입니다, 유령.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조절되는 현상은 고스트도 고칼 노릇이다. 그 고스트는 뭐예요? 귀신도 고칼 노릇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이 귀신 차원이야. 인간 차원이 아니라고. 요거를 조금 더 고상틱하게 표현하면 우리들은 만질 수 있는 몸뚱아리를 가졌지만은 그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영적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육적인 차원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영적 차원의 존재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에너지의 조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며칠기의 조절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 오직 영적인 차원에서 조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은 영적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는 것이다. 예.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자연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해요? 그분이 가지신 사랑으로. 사랑을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기가 되어서 유전자는 유전자에 뭐가 일어난다?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난다. 예. 네. 저는 상환이를 보고, 상환이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뉴 스타트 역사를 보는 기분이에요. 아시겠죠? 상환이가 왔을 때, 우리 집 사람도 같이 왔다고. 상환이하고 동기생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상환이를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습니다. 뉴 스타트를 잘 해서 상환이가 병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막, 그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콩팥을 막 공개해서 콩팥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질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왜? 상환이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가 면역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 그러니까 병원서는 어떻게 치료하게? 병원서는 그걸 알아요. 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걸 병원에서 잘 알아요. 알아. 알면 아는데. 그러면 병원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그랬게? 예. 네. 그게 바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부작용이 뭐예요? 상환이가 뚱뚱 이렇게 부었다.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주는 이유는 뭐게? T세포를 죽이자는 거예요. 왜? T세포들이 콩팥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T세포를 죽여야지. 그럼 T세포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엉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온갖 부작용이 다 생겨. 뼈도 자랄 수가 없고. 그래서 성장이 중단되는 거예요. 과연 상환이가 병원서 치료받는 동안에 건강한 친구들은 쑥쑥쑥쑥 성장을 했는데, 과연 상환이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못한 성장을 반가이 할 수 있을까? 반가이가 뭔지 알아요? 근데 다른 애들보다 더 잘 커버렸어. 예, 네, 그 병 알지 않은 애들보다 더 잘 컸어요. 왜 더 잘 컸을까? 생기를 더 뭐예요? 많이 받고 뉴 스타트를 하니까 뉴 스타트 안 하는 애들보다 더 잘 크는 거는 그건 당연한 얘기지. 예.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즐기는 한, 이야, 이거 참 뉴 스타트 하니까 좋구나.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이 영적 능력을 받게 돼서, 인간은 조절할 수 없는 그 유전자의 조절이, 놀라운 조절이 일어납니다. 우리 의사들은 감히 해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유전자의 조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 그래서 이 정신 상태가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면 허튼 소리 한마디라도 합니까? 여러분 쫙쫙쫙쫙 지금 이 말 하면 다음 말이 따라 나오고 또 앞뒤가 뭐예요? 확실하게 맞고 도무지 어떻게 흠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속 빠져. 그렇죠. 응? 이렇게 논리가 정연해서 순서대로 착착 가면 그냥 빨려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고 있는 동안에 유전자는 회복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 방법,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가 되어서 여러분 세포 속에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야말로 자연 치유죠. 하나님의 치유지 이상구가 해주는 치유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인간 차원을 초월한 신적 차원의 의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의사, 인간 이상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도 안 댕기는데 나한테도 그런 치유가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은, 그 상원이 엄마 그러네. 상원이도 교회 안 댕겼다고. 여러분. 교회를 댕기느냐 안 댕기느냐 십일조를 잘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순수하게 아까 상관이가 그랬잖아요. 이상구 박사를 보고 엄마를 보고 뭔가를 뭐예요? 아, 내가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무슨 말인지 자세히는 못 알아들어. 그러나 무엇은 느껴요? 뜻은 느낀다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과학적 이론 유전자가 뭔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것은 뭐예요?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뜻,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뜻은 느끼게 해주는 것을 뭐라 그러게? 그거 상완이가 지어내서 안 게 아니에요. 상완이의 지능으로 안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와서, 사완아, 이게, 네가 낳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완이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깊어진 거야. 그래서 성환이는 뉴 스타트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해졌어요. 기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 서운합니다. 그때는 무대가 좀 높았어요. 이렇게. 무대가 한,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높았어. 있으면 조그마한 상환이가 박사님 화이팅!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아주 화이팅! 저보고 화이팅! 화이팅! 뭔가 신나는 거 신나. 그렇죠?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나. 그게 그 성령이 그런 느낌을 주셔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치유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무슨 뭐 인삼을 먹고 났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러고 보니까 정말 자 보세요. 상환이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 T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자기 자신의 콩팥을 공격하도록 변질됐어. 제가 이제 왜 변질됐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근데 상환이 병이 나버렸다는 것은 결국 상환이의 T세포 속에 있었던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되온 거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건 상환이가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란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결코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예. 믿음이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 병원에서는 병마다 약이 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췌장암은 뭐 낫기 힘들다. 뭐 내분비성 뭐 암은 뭐예요? 그거는 나을 수 없다. 그런 데는 약이 없다. 육종암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못 말린다. 이거에 걸리면 확실히 죽는다. 이제 병원에서는 암마다 이 병은 비교적 항암제에 잘 듣는다. 이래서 하면서 복잡해요.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어떤 병이든지 뉴스타트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 아시겠죠? 아무 차이가 없어. 왜? 무슨 병이든지 뭐의 변질이니까? 유전자의 변질이니까.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췌장암인데, 췌장암은 가망이 없대더라. 내가 지금 담도암인데, 가망이 없대더라. 그런 병원에서 해주는 그런 소리는 인간 차원에서 하는 소리지, 창조주 차원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말들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어떤 암이든 간에 그게 쉬운 암이다 어려운 암이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암이 다 평등하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 여러분 이제 박수를 얼마나 세게 치느냐, 함성을 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언제부터 짐을 싸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 우리 짐 가능하면 빨리 싸도록 만듭시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뉴스타트 마세 한번 불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부를수록 짐 빨리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도 좀 어떻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는 것 이거는 지금 그 내 기분이고 그렇게 함성을 올리고 박수가 세게 쳐질수록 야 암세포들 안에서 뭐야 야 우리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짐 싸서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도록 자 뉴스타트 마세!